최근에 신축년에 우리 김씨의 눈에 기주가 이별 공방이 들어왔다고 한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집안으로 내가 자꾸 다툼이 생겨야 되고 내가 이별을 해야 된다는 형국이 들어와. 네. 지금 우리 김씨의 내 기주, 지금 우리 임씨의 내 대주랑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그래? 근데 둘이 부부예요? 네, 부부예요. 근데 우리 임씨의 내 대주형 살아간다고 할 적에, 네. 근데 이 임씨의 내 대주형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김씨의 내 기주가 살아가지를 못한다. 서로 간에 합의 안 붙어. 그럴 리가요? 서로 간에 합의 안 붙고 잘 살아, 싸우지 않고? 네, 잘 살아요. 그래? 네. 근데 모르겠어. 신당에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고, 이 남자가 바람기가 무척이도 많다고 그래. 바람기가 많다고요? 응. 아닌데요. 그래? 네.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22년? 22년? 네. 근데 왜 신동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지? 잘 못 보시는 건 아니세요? 그래요? 이 임씨에도 이 분이 남편이 맞아요? 네, 맞아요. 근데 왜 여기서는 왜 이상하다, 둘이? 여기 유명하다서 왔는데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. 엄마야, 말장난치지 말고, 어? 못 보면 그냥 나가. 몰라,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서로 간에 부부가 아니래, 어? 부부 맞아요. 미쳐버리겠네. 그래요? 그래서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, 엄마?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? 내가 엄마한테 지금 개공수를 주는 것 같아. 엄마가 물어봐요, 그러면.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어요? 뭐가 궁금해요? 지금 우리 임씨 대주랑 김씨 기주 사주를 넣었잖아. 네. 어떤 게 궁금해서 하셔서 오셨어요? 끝까지 잘 살 수 있는지. 못 산다고. 여기서는 못 산 걸로 나와요. 서로 간에 이 남자가 바람기가 많고. 저한테 너무 잘하는데요. 그래요? 네.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여. 이 남자가요, 여자가 한 명이 아니야. 바람기가 많아야 된다는 사주고 여자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사주야. 몇 명이나 되는데요? 엄마 말고도 무척이도 많아. 진짜로 그런 게 나와요? 그럼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 삐약삐약해요? 뭐가 궁금한데 엄마? 나 기분 나쁘고 괜히 서로 간에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 편안하게 얘기해. 뭐가 궁금해요? 이 남자랑 지금 이 대주랑 궁금해서 온 거야? 아니면 다른 게 궁금해서 온 거야? 그 남자랑 오랫동안 잘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. 이 남자가 누구냐고. 그래서 남편 맞아요? 아니요, 사실은 아니에요. 누군데요? 말해봐요. 예, 어디서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바람을 펴서 네가 지금 이 남자랑 지금 오래 만날 수 있나 없나 궁금해서 온 거 아니야? 응? 야, 첩이 첩을 못 본다는 거 아니야 지금? 맞아요. 근데 왜 남편이 아니, 왜 남편이라고 거짓말해요 여기 와서? 뭐라고? 점을 잘 보는지 알았는데 못 본다고? 왜 나한테 거짓말해요? 그 이 남자가 지금 바람을 많이 피우고 있다니. 아니, 왜 거짓말을 하시냐고요? 왜 쓸데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? 지금 이 남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, 네. 다른 여자 만나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온 거 아니야? 잘 만날 수 있나 없나? 맞아요. 어? 첩이 첩을 못 본다고. 안 그래요? 엄마 정신 차리고 남편한테 잘해. 어? 그 남편은 무슨 죄니? 어? 본인이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있어. 안 그래? 맞아요. 근데 뻔뻔하게도 짝이 없게 여기 와서 뭐라고? 남편이라고? 정신 차리세요. 이 남자요, 여자가 끊기지가 않아. 어? 그래서 왜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? 내 옆에 두고 어떻게 하면 두고 둘 수가 있을까? 이게 궁금한 거야? 네. 엄마, 참 내가 살다 사람들 많이 봤지만 엄마 같은 사람도 처음 본다. 정신 차리고
남편한테 잘하세요. 그리고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거짓말 한 게 괘씸해서 엄마 더 이상 내가 전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. 어? 가세요.